안녕하세요. 테마기행길 장혜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길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제주에도 올레길을 비롯한 다양한 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역사를 테마로 한 길로 여행을 떠나볼까 하는데요. 저와 여행 함께 떠나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우, 평소에 역사에 관심 많으신 우리 박사님이 등장을 하셨는데 네. 함께 이렇게 여행을 떠나니까 저는 굉장히 설레거든요. 네. 어떠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주 길 하면 올레길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올레길이 제주의 자연과 그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면서 걸을 수 있는 길이라면 역사 문화 순례길은 그야말로 제주섬의 역사와 문화가 아마 이 길 곳곳에 배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옛 선조들이 남긴 이야기들의 흔적을 우리가 줍는 기분으로 오늘 우리 하루 여행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박사님 옆에 계셔서 굉장히 든든하고 이 역사의 흔적 줍기라고 하니까 네. 뭔가 할 일이 생긴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데요. 네.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섬 제주. 자연에서 여유와 힐링의 시간을 즐기며 제주의 사계를 만끽하는데요. 수백 년 전의 옛 사람들은 또 다른 이유로 제주를 찾았습니다. 그 옛날 수많은 유배인들이 거쳐갔던 절의 고도의 섬 제주. 이제 그 후손들이 선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길을 냈는데요. 제주에 열린 역사의 순례길들 함께 떠나볼까요? 푸른 바다가 아름다운 이곳은 제주의 서쪽 끝, 제주시 한경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걸을 길이 바로 김대건 순례길인데 네. 여기 이렇게 다 설명이 자세하게도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김대건 신부가 우리 제주에 이렇게 발자취가 있었다는 게 저는 놀랍네요. 그렇죠.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천주교가 전래된 게 1899년이거든요. 근데 김대건 신부님은 1845년에 사제 서품을 받았어요. 상해에서. 이제 사제 서포를 받고 나서 조선으로 돌아오는 길에 표류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용수 차기도에서 표류를 해서 여기서 첫 미사를 지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하고 이 한경면 지역하고는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는 곳이죠. 아,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 신부가 조선으로 돌아오던 중 표류에서 도착했던 용수포구. 이곳에 김대건 신부의 순교 정신을 기리는 성지 순례길이 열렸습니다. 고산 성당에서 시작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수월봉 인근과 자군의 포구를 지나 김대건 신부 표착지인 용수 성지를 거쳐 신창 성당에 이르는 순례길입니다. 이곳이 한국 최초의 신부 김대건 기착지라고 비석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표류가 된 거예요? 그때 조류를 따져서 본다면 네. 확실하게 저 차기도 네. 차기도 차기도 건너편에 폭우가 있는데 네. 그쪽으로 왔을 거예요. 아. 그건 전문가들도 그렇게 확인을 했고 네. 또 여기 주민들도 그쪽으로 거의 다 그쪽으로 온다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됐고. 근데 어떻게 김대건 신부가 이렇게 제주까지 오게 된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거를 어떻게 알아? 아 몰라요. 그냥 상해에서 출발하다가 네. 예인하던 그 선이 그 밧줄에 딱 끊어지니까 아. 그 다음에 이 돛대가 길고 하니까 이게 네. 넘어질 것 같아 돛대도 딱 잘라요. 그러니까 이제 뭐 표류 조류 따라서 흘러흘러 온 것이 여기로 그러니까 온 거죠. 제주도를 가야겠다 이건 아니었고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상해에서 출발을 했는데 조류 흐름이 떠나보니 네, 이렇게 된 9월에 조류 흐름이 이제 쭉 따라서 그러니까 표류를 한 거네. 조류. 이곳은 김대건 신부의 순교 정신을 기리는 제주 표착 기념관입니다. 전시실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이 지역에 형성된 천주교의 역사와 김대건 신부 일행의 표류 여정을 만날 수 있는데요. 김대건 신부는 1845년 중국 상해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13명의 일행과 라파에로를 타고 귀국하게 됩니다. 오던 중 거센 풍랑을 만나 상해를 떠난 지 29일 만에 이곳 용수리 해안에 표착합니다.
간신히 살아난 그는 고국 땅에서 첫 감격의 미사를 올리게 되는데요. 이후 제주를 떠난 김대건 신부는 비밀리에 선교 활동을 펼치다 이듬해 체포되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 나이 25. 제가 그때 배 탔던 주교님, 표류할 주교님 김대건 씨는 편지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 표류했던 것이 참 하느님의 섭리였다는 네. 그걸 많이 느끼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상해에서 큰 배에다가 굵은 로프 편지 그렇게 나 굵은 로프 연결해 갖고 가다가 이게 끊어질 게 아니거든요. 큰 배끼리면 끊어져. 큰 배하고 작은 게 이건 끌려갈 건데 그게 끊어져요. 그리고 끊어지니까 거기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돌아와서 밧줄 던지고 잡질 못하고 결국 헤어지는데 그렇게 헤어져서 흘러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참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면은 제주 표착 기념관에는 고증을 거쳐 복원된 라파엘호와 함께 기념 성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학생들도 이날 이곳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옆에 보면은 조그마한 게 보이지? 나무 막대기 보이지? 그렇게 하면 그 열리는 걸 알고 있거든. 그거 열고 목에 씌우고 다시 채우면 그게 자물쇠 역할을 하는 거야. 당시 조선에는 천주교에 대한 혹독한 탄압이 있었습니다. 기념관에는 우리나라 순교자들이 받았던 형벌 도구들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사형수의 발목을 채우는 다양한 형태의 족쇄와 사형모, 칼 등을 통해 당시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뭐 네. 여러분들이 같이 오셨더라고요. 네. 어디서 오신 거예요? 아, 저희는 전남 광주에서 왔습니다. 광주에서 네, 제주 이곳까지? 네. 오, 아니,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저희들이 항상 여름 되면은 여름 신앙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초, 중, 고, 등 학생 다 연합해가지고 저희들이 평소에 이제 신앙인들로서 이제 순교자들 그분들을 한번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해서 제주도 이곳 특히 여기가 김대건 신부님이 표착하신 그 기념지라고 해서 일부러 더 여기 왔습니다. 아, 와서 이렇게 보시니까 네.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책으로만 항상 읽고 이제 매스컴으로만 봤는데 여기에 있는 뭐 형구들이나 아니면은 뭐 중간중간에 기념비 유해들을 볼 때마다 어른인 저도 마음이 상당히 찢어질 듯이 아프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봤을 때는 그 아이들에게도 참 상당히 상상으로서도 무서움과 그런 어려움들이 좀 조금은 마음이 와닿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운명인 듯 숙명처럼 김대건 신부 일행을 제주로 이끌어준 라파에로와 그들을 맞았던 용수포구. 그 바로 옆에 속칭 엉덕동산이라는 작은 숲에 오르면 오래된 비석 하나가 놓였습니다. 열부 지주고시의 절개를 기리는 절부암인데요. 당시 판관이었던 신재호가 고기잡이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 자결한 부인의 넋을 위로하며 절부암이라는 글을 새기게 하고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매년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연 때문에 제주를 찾는 신혼부부들이 이곳에 들러 백년 해로를 기원하기도 합니다. 시신이라도 좀 수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도 이제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니까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숨을 끊고 나니까 이제 남편의 시신이 떠올랐다는 건데 글쎄 그 부인의 간절함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는 이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일찍 찾아와 주지.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바다와 관련돼서는 이런 절절한 이야기들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많이 전해져 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중에 한 곳이 이쪽입니다. 아까 우리가 걸어오면서 바다를 봤는데 바다 풍경에 감탄했잖아요. 예쁘다고 감탄했는데 굉장히 되게 미안해지네요. 네, 그리고 여기 오니까 갑자기 네. 숙연해지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잔잔한데 태풍이라도 불러치면 모르잖아요. 이 바다가 진짜.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 어떤 어민들의 마음들이
이 곳곳에 이제 깃들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름다운 바다와 너른 평야가 펼쳐진 이곳에선 먼 옛날 땅의 역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작은 언덕 형태의 수월봉 해안 절벽을 따라 걷다 보면 화산재 지층 속에 남겨진 다양한 화산 퇴적 구조물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약 18,000년 전 뜨거운 마그마가 물을 만나 폭발하고 분출된 화산재가 주변을 뒤덮으며 기름진 토양이 됐고 그 기름진 토양은 신석기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감탄이 절로 나오는 이곳에 저희가 조금 더 잘 알고 싶어서 전문가 선생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는 여기 이제 수월봉 뭐 지질공원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 이제 도청의 예, 세계유산 본부에 예, 있는 이제 지질학을 전공한 예, 전용문이라고 합니다. 예. 지질학 선생님. 아니 근데 수월봉 하면 굉장히 특이한 구조인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뭐 그냥 요는 제주의 돌, 바위 이런 거랑은 좀 다르다는 느낌이거든요. 일단 제주도는 대부분 다 용암이지 않습니까? 뭐 이제 구멍이 뿡뿡 뚫린 용암을 생각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화산재가 쌓이면서 화산이 얼마나 강력하게 터졌는지를 알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화산탄 그리고 어디서 날아왔는지를 말해주는 방향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화산재가 얼마나 빠른 시간 동안 쌓였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다음에 화산재가 얼마나 빠르게 흘러왔는지를 알 수 있는 속도까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 다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제주의 탄생 그 이야기가 다 담겨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제주도에 너무 멀리 갔나요? 너무 많이 갔고요. 제주도 전체 역사에서 네. 아 최신의 아마 최근의 역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 이 왜냐하면 수월봉이 만들어진 게 18,000년밖에 안 됐습니다. 18,000년이요? 예, 제주도가 거의 200만 년쯤 되거든요. 네. 처음 시작한 게 네. 그걸로 치면 18,000년은 뭐 거의 한 뭐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의 막내 정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화산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켜켜 쌓여 있어서 예. 나무 나이테처럼 이렇게 나이가 좀 많아 보여요. 예, 근데 한 겹 한 겹이 1년을 말하는 지는 않고요. 네. 이거는 한 방에 쌓인 겁니다. 한 방에. 왜 그러냐면 화산재 구름이 막 이제 밀려오거든요. 우리 이제 태풍이나 뭐 사막에 폭풍이 막 불어올 때 엄청나게 많은 먼지 구름이 흘러오지 않습니까? 예. 그 먼지 구름 하나가 이 한 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수많은 먼지 구름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흘러올 때 그 네. 안에 들어있던 하나의 덩어리에서 화산재가 차곡차곡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흘러가면서 계속 순식간에 쌓아버리죠. 그래서 한 겹이 몇 년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고요. 네. 한 번에. 한 번에. 네, 보통 뭐 2, 3일 내에 그냥 다. 네. 그리고 이 화산재가 터졌을 즈음에 18,000년 전이니까 이 당시에는 아마 제주도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네. 아마. 이 화산 분출을 아마 목격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 화산 분출이 있고 나서 또 어디에 분출이 있냐면 서산 일출봉. 네. 일출봉에 화산이 또 터졌고요. 아, 여기가 그다음에 먼저네요, 그럼. 얘가 형님이죠. 그 다음에 제일 막내가 송악산이에요. 송악산 3,400년 전에 네. 터졌거든요. 많은 제주도의 아마 그 선조들이 직접 그 화산을 터지는 걸 보고 그 먼지를 아마 맛봤을 겁니다. 아마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네. 3,400년 전. 3,400년 전에 네. 제주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화산이 분출하는 걸 직접 봤네요. 예. 해안 절벽을 따라 엉알길을 걸어갑니다. 제주어로 엉알은 높은 절벽 아래 바닷가를 뜻하는데요. 화산재 지층이 만들어낸 멋진 작품을 감상하며 다시 수월봉 정상으로 향합니다. 나지막한 형태의 수월봉은 누구나 오르기도 쉽고 정상에 서면 지푸른 바다와 차규도 저 멀리 용수리까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화산학의 교과서라 불리는 이곳 수월봉 일대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매년 세계지질트레일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가족이 함께 오셨나 봐요. 네. 네. 이렇게 수월봉 전망 딱 보실까 어떠세요? 가슴이 탁 트이고 먼 바다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증이 생기네요. 부산에서는 늘 접하는 게 이제 바다인데 네. 부산보다는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네. 조용한 것 같고 이제 좀 여유가 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좋은 것 같고요. 부산은 뭐 너무나 많이 붐비고 즐기러 가도 이제 쉬고 올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데 여기는 둘러보는 곳마다 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너무나 좋은 곳이네요. 같은 바다인데 부산 바다하고 제주 바다가 좀 많이 달라요? 거기는 조금 요란한 바다면 네. 여기는 고요함이 있는 바다라 할까? 고요한 바다. 네.
보고 있으면 네. 좀 편안함을 느낄 수 네. 있는 그런 곳인 것 같네요. 그럼 따님은 좀 이렇게 역동적이거나 뭐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 저도 조용한 거 좋아가지고 와서 되게 또 부산이랑 좀 다른 매력을 느꼈고 또 짠 바다 냄새가 그렇게 많이 안 네, 심한 네, 것 같아요. 네. 부산 이런 바다보다. 부산은 짠 냄새가 많이 나요. 네, 맞아요. 아시겠네, 영동이. 짜요. 짜요. 여기가 세계 지질 공원으로 지정된 걸 아셨어요? 이번에 아, 그 예. 네. 네, 서울공원인데. 네. 근데 이제 요거는 뭐 인터뷰와 상관없이 사실은 이제 여름 휴가 3박 4일을 오늘 이제 3박째인데 언니하고 형부랑 같이 왔어요. 근데 이제 형부가 과학생이시다 보니까 일정이 너무 저희 아침 6시부터 6시에 나와서 6시에 오늘 어디 한라산 어디 어떻게 정말 이거는 여름 휴가를 수학여행 아니요 극기 훈련하러 온 거예요. 극기 훈련. 그래서 과학생님이 지금 또 오라고 여기서 잠시 안 돼. 잠시 쉴 틈을 안 줘가지고 저희도 지쳐서 빨리 부산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고요함을 지금 고요함을 만끽하시면서 근데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를 이번에는 완전 살인적인 스케줄에 지쳐서 지쳐서 그나마 여기서 숨 좀 돌리셨네요. 직장을 다니다 보니 뭐 짜여진 시간 안에 해야 될 업무라든지 그런 바쁜 일정을 보내다가 그래도 휴가를 제주도에 와서 푸른 바다를 보고 부산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바다 정취를 느끼니까 마음이 또 고요해지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열심히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언제나 천천히 가라 말을 건넵니다. 엉겁의 시간을 거치며 만들어낸 대자연 앞에 우리 삶의 속도도 잠시 늦춰보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로는요. 바쁘게 가지 않기. 네. 왜냐면 오늘 포인트를 한 시간 만에 끝내고 빨리 돌아야지 하면 재미없을 수 있어요. 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차를 여기 세워두고 그냥 쭉 걷는 거예요. 걸으면서 그냥 심심하게 걷는 게 아니고 절벽을 봤다가 바다를 봤다가 뭐 돌을 봤다가 이제 개 같은 게 지나오면 개 같은 걸 좀 뭐 만져도 보고 뭐 소라도 뭐 잡아보고 뭐 그렇게 느리게 걷기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천천히 오실 분만 오시고 이제 또 여기는 뭐 이제 뭐 관광 인프라가 좋지는 않습니다. 놀이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물 사 먹을 만한 데도 없어요. 근데 물 한 병 들고 자연을 느끼려는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이제 곳곳에 해설사분들이 계십니다. 마을 이곳 이 마을에 사시는 이분들에게 이제 뭐 조금 이제 부끄럽죠. 노크를 하시면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면 이분들이 아마 전곳을 동행해 주실 겁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걸으시면. 혼자 걸을 때 느끼는 것과 또 다른 느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예전에 어릴 때 물을 기르러 왔던 사람들, 그다음에 뭐 해녀 어머니를 따라서 물질을 도와주러 왔던 그 기억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제주도에서 관광지에 가서 느끼는 감흥과는 또 다른 아마 매력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질공원 트레일이 저 마을의 가치를 조금 배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관광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박사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구의 기억도 있는 곳이고 인간의 기억도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지구의 기억과 인간의 기억이 함께 있는 곳이다. 그래서 걸으면서 자연의 속도로 걸을 때 인간의 길과 기억과 지구의 기억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박사님 덕분에 어쨌든 이 수월봉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마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고 가는 것 같은데 아까 좀 햇볕이 강해가지고 계속해서 선글라스를 끄고 계셨거든요. 눈빛을 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특별할 것도 없는데 뭐 어려 보인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선하게 생기셨네요. 선하게 생기셨어요. 아니, 그래서 부끄러워서 항상 쓰고 다니고. 다시 쓰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수월봉과 용수포구의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걸었던 김대건 순례길. 다음 여정은 추사 김정희의 유배지 대정읍으로 이어집니다. 도중에 반가운 쉼터를 만났는데요. 안 더우세요? 더워요. 더워요. 여기 있으니까 진짜 시원하다. 바람이 그냥 막 통하는데. 나무꾼이라서 시원해요. 아니 근데 어르신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여기 포도 팔고 있어요. 그 포도가 보이네. 제주에서도 포도를 재배합니까? 네, 포도 재배해요. 그럼 직접 재배하시는 거예요, 농장? 예예. 그러면은
포도는 언제 따세요? 아침 새벽에 따요. 낮에는 더우니까. 아, 새벽에 따고 이제 그거 가지고 네. 나오셔가지고 네.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네, 네. 구름포도는 언제까지 먹을 수 있어요? 아마 이달 말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한 9월 초까지. 9월 초까지. 네. 그때까지는 이제 막 딴 네. 그 포도 맛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딴 때는 추석까지 가는데 올 추석이 좀 늦어가지고 추석까지는 안 갈 것 같고 네. 우리는 추석이 10월에 있어가지고 예, 예. 그래서 나왔을 때 빨리 먹어야 돼요. 그래. 포도하면 항상 철에 먹어야 돼. 포도하면 생각나는 시 없어요? 예, 예. 예. 손님 오셨다. 어, 손님 오셨어. 드셔보세요. 그니 그 소쿠리 거. 포도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포도가 포도 맛이죠. 아, 포도가 포도 맛이 그건 맞죠. 근데 뭐 이렇게 더 달거나 뭐 시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새콤달콤하죠. 새콤달콤하고. 지금 얼마나 사가시는 거예요? 포도가 포도 맛인데 여기서 잘 안 사고 저쪽에서 사는 사람인데 일로 네. 올 일이 있어서 왔더니 한번 드셔보세요. 네. 우리 집사람이 포도 좋아하는데 먹어보고 맛없으면 사오지 말래요. 아마 드셔보라고 할 거예요. 아내분 드리려고 사가시는 거구나. 나는 일전에 포도 한 송이도 안 먹은 사람이야. 네, 고맙습니다. 아니, 딴 사람이면 많이 먹어서. 시원한 그늘 아래서 먹는 포도 맛이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그 시 있잖아요. 이육사 청포도. 내구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먼 데서 군들이 알라리 맺히고 그런 시가 생각나는데 이 포도 속이 하나하나에 저기 어머님이 꿈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걸 많이 수확해서 많이 팔아서 자식들 뒷바라지도 하고 그죠?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뜨거운 햇살에 보랏빛으로 물들어갑니다. 황토 땅에서 비가림 재배로 키워낸 무릉리 포도는 알이 굵고 당도가 높을 뿐 아니라 씨가 없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농가마다 밭 인근에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 직접 판매에 나서기도 합니다. 올 한 해 흘린 땀방울의 결실을 보면서 날은 덥고 몸은 고단해도 어머니 얼굴엔 한박 웃음이 피어나네요. 조선시대 광해군과 우암 송시열, 충암 김정 등 수많은 유배인들이 거쳐갔던 제주. 특히 대정 지역은 조선 말기 대학자 추사 김정희의 유배지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좀 시원하긴 한데 그래도 여름인지라 땀이 그냥 송글송글 맺혔어요. 걸어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이거 길은 좋은데요. 네. 덥긴 하네요. 그야말로 순례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한 네. 걸음 한 걸음 순례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도착한 곳이 있는데 아니 근데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네, 이곳은 그 수월이 못이라는 곳인데요. 우리가 이제 대정이라는 곳,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정이라는 곳이 좀 넓지만 예전에는 이제 대정현, 이 제주도 남서부를 관장하는 곳이었죠. 그곳으로 들어가려면 아마도 이 수월이모 쪽을 거쳐서 가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추사 김정희도 아마 이제 요 길을 따라서 이 대정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되게 제주로 네. 와서 네. 이 길을 따라서 적거지로. 예, 네, 그렇죠. 네. 55세 나이에 제주 섬에 유배를 온 추사 김정희. 한 칸짜리 방에서 가시 울타리를 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위리 안치의 형벌을 받았는데요. 힘든 유배 생활이었지만 끊임없는 독서와 지역민의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 글을 가르쳤습니다. 또 이곳에서 그 유명한 추사체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곳이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 유배를 왔을 때 생활하던 그런 공간, 집인 예, 예, 거죠? 옛날 그 제주도의 전형적인 이제 초가집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한 8년에 걸친 유배 생활을 했다고 할 수가 있죠. 오, 근데 생각보다 집이 꽤 큰 것 같아요. 네, 이곳은 그 강도순이라는 사람의 집이었는데요. 네. 그 당시 대정에서 아주 잘 살았던 유지 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이제 추사 선생님이 여기 갔지 처음 유배진 아니거든요. 네. 처음 적거했던 곳은 아니라서
아마 추사 선생님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으니까 모셔다가 이제 자기 뭐 자식들 교육이나 아니면 이제 본인의 형제들 또는 이제 본인도 이 추사라는 그 대문어 아래서 배우고 싶어서 그렇게 모시지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딱 들어오니까 보통 집은 아닌 것 같아요. 안거리 있고 밖거리도 있고 또 한 채가 더 있잖아요. 모거리라고 해서 이거 안거리나 밖거리 규모도 크고 그래서 뭐 제주도의 전통적인 초가 구조긴 하나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같이 사셨다. 네. 그래도 혼자 외롭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사의 제자가 제주도에서 뭐 3천 명 됐다 그랬으니까 대문어가 온 거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유명한 문어가 왔기 때문에 그 밑에서 배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추사 밑에서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주 사람들로 교육을 하면서 그 학문을 가르쳤던. 그러니까 이 대정이 이제 유교적 전통이 강하거든요. 아마 추사의 유배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직접 뵌다면 뭘 가장 첫 번째로 묻고 싶으세요? 처음 일단 사인을 먼저 받고요. 그렇습니까? 글씨를 하나 받아야 되겠죠. 네, 맞아요. 예, 이제 갑으로 좀 남겨두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학문이 있으니까 글씨를 한번 배우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힘 있는 추사체. 네.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우리 연구원님은요? 뭐 저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그 오히려 그림 같은 거를 좀 배우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림 쪽으로. 예, 그 추사 선생님 밑에서 그 그림을 배웠던 사람 중에 그 소치어련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 유배 시절에 같이 지내면서 열심히 그림을 배워가지고 나중에는 우리나라 남종화의 대가로 큽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그 화가 집안으로 해서 3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 6개월은 좀 더 걸리겠지만 그렇게 추사 선생님 밑에서 배우면 제가 또 저도 그림으로 일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6개월 배워서 일가를 이룬다고요? 너무 좀 무리한 것 같은데. 6년으로 하겠습니다. 네, 6년. 안동김 씨의 세도 정치로 무고를 당하고 6차례 혹독한 고문을 받고 죽음 직전에 겨우 풀려나 제주도 대정연으로 쫓겨온 추사 김정희. 70평생 벼루 10개를 갈아 닳게 하고 천자루의 붓을 다 닳게 했다고 합니다. 미쳐야 미친다는 말을 몸소 실천한 추사. 그의 생애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는 국보 세안도도 이곳에서 그려냈습니다. 훈장 강사공의 부탁으로 대정항교 동제의 의문당이라는 현판을 써주기도 했습니다. 망망대해 바다로 막히고 책 한 권 제대로 구할 수 없는 변방의 섬 제주에서 그림과 시, 산문에 이르기까지 학자로서 또 예술가로서 그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추사의 발자취를 따라 길을 나섭니다. 산세 좋고 단산이 아늑하게 품어하는 산기슭에 대정 향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가 유배 생활을 하면서 이곳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전하는데요. 대정 향교 기숙사인 동제에 의문당이라는 현판 글씨를 써준 추사. 그가 유배 기간 동안 별 탈 없이 살게 해준 제주 사람들에 대한 보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까 우리 봤던 의문당 현판은 어디 걸렸어요? 현판은 이제 이쪽에 걸렸던 곳으로 그 밑에 하면 있네요. 있네요. 있네. 원래 현판은 이제 추사관으로 가고. 아까 추사관에서 보신 이제 의문당이라는 글씨가 바로 이제 제 뒤에 있는 이곳에 걸려있던 글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여기 앉아있으니까 공부가 절로 될 것 같아요. 박사님이시라서 그런가 봐요. 저는 물음표만 계속 생기는데요. 여름인데도 아주 시원하죠. 네, 바람이 또 불어주고 그늘도 있고 좋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선비들이 보면 공부하는데 환경을 되게 많이 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에어컨 있는 도서관에 가지만 바람이 남북으로 이제 사방으로 잘 들어오고 그리고 터도 그 햇볕이 잘 들어오고 공부하기에 최적의 장소에 향교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와보니까요. 기암 절벽과 협곡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안덕계곡.
뛰어난 경치와 물이 좋아 많은 선비들이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위리안치 형을 받았지만 수령의 배려로 비교적 자유롭게 주변을 돌아다닐 수 있었던 추사. 그도 안덕 계곡의 아름다움에 반해 이곳을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계곡 양쪽으로는 난대 수목이 울창하게 숲을 이루고 각종 희귀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는 안덕 계곡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 옛날 이곳에서 추사는 수많은 글과 그림의 영감을 담아가지 않았을까요? 이러면 진짜 먹어야 되는데 저도? 너무 많아. 소리부터가 진짜 오, 굉장히 식욕을 자극하는데 근데 사장님 지금 이거 자르고 계신 고기 되게 두툼해요. 무슨 네. 고기예요? 이건 짜투리 고기라서요. 저희가 이제 돼지고기를 잡으면 선별하잖아요. 부위별로 뭐 목수살, 삼겹살 그 부위를 선별하고 남아있는 뒷고기를 빼놓은 고기예요. 아. 이걸 부치가십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를 빼놓은 뒷고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맛없는 고기가 아니라 육즙이 굉장히 단단하고요. 굉장히 쫄깃하고 맛있어요. 되게 담백하네요. 고기에도 굉장히 탱탱해 보이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고기는 너무 얇게 자르신 것보다 이게 약간 두툼하게 자르셔가지고 제주의 시골 마을을 여행하다 보면 관광지 맛집과는 또 다른 소소한 맛집들을 만나는 행운을 얻기도 합니다. 두툼한 고기에 넉넉한 인심, 지역 주민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자투리 고깃집이 그중 하나인데요. 지역 도축장에서 출염하고 남은 부위인 자투리 고기는 갓잡아 신선하고 값도 저렴한 편입니다. 쫄깃쫄깃한 식감과 맛도 좋아서 지역민들에게도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관광객들에게까지 입소문이 전해졌습니다. 다음 여정은 푸른 바다와 석양이 아름다운 고장 제주시 한림읍입니다. 아 여기 보니까 한스풀 역사 술래길. 예. 저희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이 어딘가요? 아 여기가 옹포죠. 옹포. 옹포. 예, 옹포인데 옛날은 이게 명월포예요. 네. 명월포에 명월을 가려면은 바로 이 항구를 통해야 하니까 관문이에요. 일로 통해 가지고 그 문명이 왔다 갔다 네. 한. 네. 그래서 여기서 말도 실려 나갔을 거고 다음에 전복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려 나갔을 거고 다음에 저 육지에서는 또 이제 뭡니까 먹을 거 쌀도 네. 실어 왔을 거고 이런 포구였습니다. 한수풀 역사 술래길. 한림 지역 고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지역 알기 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된 체험학습이 이 길을 여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한림 지역에 잊혀져가는 역사와 문화를 찾아 명월포를 출발해 명월 진성과 만밴디, 4.3 유적지 등을 도는 10km의 코스입니다. 조선시대 비양도에 출몰하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쌓았다는 명월 진성. 한수풀 역사 순례길을 열었던 선생님과 오랜만에 이곳을 찾았는데요. 농로로 변한 성곽길을 찾아내고 명월진성의 가치를 찾아냈던 그 열정이 되살아나는 듯합니다. 그냥 여기는 수차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명월진성이 있는 줄도 네. 모르고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바로 이 이웃에 그 옛날 임진왜란 전후해가지고 싸운 진성이 있다. 네. 우리가 가서 한번 보자. 근데 와서 보니까 진짜 너무 이 볼품이 없었습니다. 네. 이 조금 더 가면은 저기 농로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성곽길이 예. 옛날 성곽길이 예. 농로길이 밖에 없고 농로에 바로 쓰레기 집화장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같이 그 쓰레기를 전부 치우고 예. 그렇게 해서 개장을 한 거죠. 예. 그게 한수풀 역사 술래길. 예. 가득하다는 뜻의 만과 넓은 들을 뜻하는 제주어 뱅디가 합쳐져 만뱅디라 부르는 이곳엔 수많은 무덤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바로 제주 근대사의 가장 큰 아픔인 제주 4.3과 관련해 1950년에 발생한 예비검속 희생자들의 집단 묘역입니다. 지역민들에게조차 이름 없는 무덤들로 잊혀져갔던 이곳이 한수풀 역사 순례길을 통해 그 얼굴을 드러낸 것이죠.
옛 한림 어협 창고에 갇혔다가 재판도 없이 대정읍 송악산 서다로름 탄약고 터로 끌려간 사람들. 그곳에서 제주 선인들은 까닭도 모른 채 무참히 학살당해야 했는데요. 그때의 처참함과 남은 유족들의 아픔을 위령 비문에 절절히 새겨놓았습니다. 처형되시고 난 이후에 예, 예. 지금 그때는 세상이 그래도 예. 어지러워서 바로 모시지 못하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군인들이 예. 그 즉결하고도 또 가족들이 와서 울부짖으면서 그 시체만이라도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네.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6년 넘어서 네. 동안 있기 때문에 백골이 진도 돼버린 거죠. 그래도 조상님들의 그 넋이라도 그 뼈 몇 조각이라도 거두어서 여기에다 모신 게 바로 사삼남병의 묘역입니다. 야, 그러면은 6년이 지났으면 누구의 뼈인지 유엔지도 모를 예, 정도였지 예. 않습니까? 네. 제주 역사의 커다란 분수령의 현장인 새별오름. 지금은 매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가 열리는 곳인데요. 이곳은 고려말 최영 장군의 부대가 여몽군과 일대 치열한 격전을 벌였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 선생님이 여기가 고향이 아니시라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 고향은 저 구좌 행원입니다. 행원이요? 예, 행원 풍력단지 1로. 그럼 여기하고는 정반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쩌다 양수필 역사 순례길을 이렇게 만드시게 되셨는지요? 제가 한림공원 교장으로 왔던 게 2013년인데 네. 예. 예, 우선 제가 그 한림공구라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이제 와서 네. 우선 지역 사람을 알아야 한다. 네. 지역 사람의 지원을 또한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은 네. 지역 사람들과 가장 빨리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네. 지역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외지 사람이 지역에 있는 얘기를 알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분들이 저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애월 다음에 그 한림 네. 사람들보다 더 그 지역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돌아다니고 저는 네, 예. 직접 발로 돌아다니면서 예. 얘기를 했더니 예. 그분들이 저희 후원 세력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과 함께 한숲불 역사 순례길을 개척했더니 그분들이 1년에 한두 번은 꼭 저를 와서 안내해달라고 그래서 1년에 두세 번은 제가 여기를 다녀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한숲을 역사 순례길의 첫 길을 열었던 문영택 선생님. 눈 수술을 하고 난 후 편치 않은 상황에서도 흔쾌히 이번 여행에 동행해 주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고 했던가요? 함께 더욱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한림을 떠났지만 그의 한림을 사랑하는 마음은 오래도록 한숲을 역사 순례길 곳곳에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여정은 백길을 따라 떠납니다. 도착지는 한림항에서 출발해 배로 10분을 가면 만날 수 있는 비양동. 진짜 멋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곳에 오니까 정말 예. 또 웃음이 절로 나왔는데 예. 이곳이 바로 어떤 섬이죠? 비양도입니다. 비양도입니다. 천년의 섬이라고 불리는 네. 비양도잖아요. 네, 그렇죠. 비양도 하면 네. 제주도에서 가장 젊은 섬. 젊은 섬? 천년의 섬인데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 1002년도에 제주도에서 서쪽에서 용암이 용소사 올랐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비양도가 그 1002년경에 화산 용출로 인해서 생긴 섬이다 이런 전설이 내려져 오거든요. 이제 비양도의 속사를 따라 함께 걸어볼까요? 이렇게 걷다 보니까 비양도가 이렇게 구석구석 길이 참 예쁘네요. 예, 우리 어렸을 때부터 예. 이 길은 이 지금까지 보존되는 길인데 예. 아주 오래된 길이에요, 이 길이. 예. 옛날 정말 이장님 어렸을 때부터 이대로 예. 예. 오.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이장님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 돌멩이 하나하나가 예. 우리보다 더 나이가 많다는 이야기죠. 아니 근데 바람에도 끄떡없이 이렇게 잘 지키고 예. 있네요. 예. 오, 예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비양도는 예. 전부 이렇게 골목길이 다 돼 있어요. 네. 길 가다 보면은 꽃이 심어진 아름다운 이런 골목길도 있고 구석구석 이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 예.
그 걸으면서 이렇게 소소하게 비양도의 아름다움을 찾는 재미도 느껴보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궁금한 게 우도나 다른 지역은 차량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래서 제주 지역에 이런 올레가 남아있는 곳이 별로 없는데 여기에 이렇게 올레가 남아있는 이유는 혹시 이 동네에 차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그렇죠. 이제 도로 폭이나 이런 것을 네. 고칠 필요도 없고 네. 옛날 그 이제 차가 없는 시절에 있던 그대로를 네. 지금 이 세멘트 이게 돼 있는 것도 예. 8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이루어진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 그래서, 전에는 흙길이었고요. 예, 흙길이었고요. 고쳐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최초의 비양도가 생긴 그대로의 모습이 그러니까 설촌 세멘트만 좀 붙여 있을 예. 뿐이지 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비양도 마을이 설촌된 이대로 지금 이 길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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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의 경치에 반해 나라와 섬이 되었다는 전설의 비양도. 1002년 화산 분출로 만들어졌다 하여 천년의 섬으로도 불립니다. 16세기 초 비양도에 상륙한 왜구들이 해안마을의 재산을 약탈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자 제주 본섬에 명월 진성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18세기 초에 그린 탐나술력도 화폭 중 하나인 비양방록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중 분화구의 비양도는 제주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제주의 보배 중 보배입니다. 와, 벌써부터. 벌써, 예. 아, 너무 예쁘다, 진짜. 확실히 예. 제주 섬 안에서 봤을 때랑 비양도에서 보는 제주하고 전혀 다르죠. 다르죠. 저 한벌레 저기 보이는 해수욕장이 뭔지 아시죠? 협재? 협재 해수욕장. 그냥 항상 반대쪽에서 예. 협재에서 이쪽 비양도를 봤었는데 네. 이제는 비양도 협재를 본다. 네. 뭔가 이긴 느낌인데. 네. 제주 본섬과 가까이 접해 있으면서도 미지의 섬처럼 우뚝 솟은 섬 비양도. 올해 여름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도황산이 새롭게 취향하면서 운항수도 늘고 섬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섬의 신비도 하나씩 하나씩 베일을 벗는 듯합니다. 이장님, 근데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요, 우리 비양도가 생기면서 그 후에 주민들이 이주해서 살기 시작할 때부터 만들어진 그 제당입니다. 아, 예, 마을제를 그러니까 마을당이네요. 예, 마을당. 할망신을 모시는 할망당. 예. 오, 그럼 이곳에서 이렇게 제를 지내고 마을 분들이 다 모여서 기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1년에 한 번 주민 전체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제를 지내고 예. 또 개인별로는 이제 배를 하는 분들이 네. 그 자기가 소원을 빌고 싶은 그 날짜에 맞춰서 와서 예.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출하를 하거나 해녀 분들 이제 무사 안녕을 예, 위해서 예, 예. 지금도 아직 단골들이 좀 있으시죠? 아, 많죠. 예. 예. 무태에 있는 분들, 저 육지에 있는 분들도 일부러 옵니다. 아, 일부러요? 예. 그럼 이제 제주 지역에 해신당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어업이 승한 곳은 몇 군데 남아있지만 이제 개발되면서 이제 어업 자체가 명맥이 유지가 안 되는 쪽 지역 같은 경우는 해신당이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해신당이 남겨져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마을 단위에서 제를 지낸다라고 하는 건 아마도 제주도에서 남아있는 무속신앙 중에서 몇 군데 안 남아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섬, 아스팔트 길도, 자동차도 없는 천혜의 섬 비양도. 언제까지나 이 아름다움이 지켜지길 바라봅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은 제주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여기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주 그래서, 본섬을. 예, 네. 제주도 본섬을. 네. 저 한라산 지금도 저 보이잖아요, 저렇게. 네. 근데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돌려서 볼 수 있는 제주도를 볼 수 있는 섬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 우리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안 보면 억울하죠. 억울하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많이 오셔서 이 조용하고 아늑한 이 섬에 많이 놀러 오세요. 네, 네. 놀러 오시면 진짜 편안함과 더불어서 네. 좀 여기 사람 사는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용한 섬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우리 제주도에서 제주도의 어떤 그 미풍을 남아있는 곳이 인심이라든가 또는 뭐 여기 사람들이 사는 모습 또는 그 이 집들이 남아 있는 것 돌담 이런 것들이요 아직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네. 예, 그런 게 또
요즘의 아름다움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숲에 들어가면 숲을 못 보잖아요. 예. 제주에 살면 제주를 잘 못 보는데 이제 비양되어니까 드디어 이제 제주의 속살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을 오늘 받았습니다. 어, 맞아요. 예. 너무 좋아요. 네. 산들이요, 너무 이쁘잖아요, 이렇게 네. 보니까. 근데 이걸 어디 가서 이걸 봅니까? 비양도. 네. 비양도. 제주의 올레길이 바다와 오름을 배경으로 한 자연의 길이라면 유백길은 그 아름다움의 역사 이야기를 입혔습니다. 역사의 길은 선조들의 아픔과 비극을 돌이켜보는 시간의 길이기도 합니다. 제주의 유백길, 순교자의 길. 지난 역사의 궤적을 따라 걸으며 그동안 미뤄왔던 생각들을 하나씩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길 위에선 삶의 속도도 잠시 늦춰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 이 철썩이는 파도 소리, 햇빛에 부서지는 그 물빛, 아우 이게 너무너무 예쁜데 정말 환상적이죠. 그동안은 왜 몰랐을까요? 글쎄요. 차로 다녀서 모르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이게 걸으니까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량으로 이동하는 속도하고 사람이 걷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속도가 달라지면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네. 걷는 게 좋은 게 왜 좋은지 아세요? 왜일까요? 내 다리가 딱 내딛는 만큼 풍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걸으러 가면서 보는 풍경은 그 이전에 바라봤던 풍경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우, 이제서야 조금 알 것 같은데 이제 이 여행 마무리해야 될 시점입니다. 아, 아쉽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일단 길이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동행이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길을 걸어가면서 제주 역사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이 남겼던 그 옛 이야기들을 정말 하나씩 둘씩 줍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역사를 줍는 네. 그 미션을 네. 잘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은데 네. 저도 박사님과 함께여서 정말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느끼고 이번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네요. 네. 네. 저희만 즐거우면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도요. 직접 제주에 오셔서 제주의 다양한 역사길 걸으시면서 한 번 더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로 오세요. 오세요.